맹인모상, 출전, 열반경, 한자풀이, 맹, 소경맹, 인, 사람인, 모, 찾을 모, 상, 코끼리 상, 해석.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의미, 부분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고사.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진리에 대해 말하다가 신하를 시켜 코끼리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장님 여섯 명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코끼리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다. 제일 먼저 코끼리의 이빨을 만진 장님이 답했다. 폐하. 코끼리는 무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다음에는 코끼리의 귀를 만졌던 장님이 말했다.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곡식을 까불 때 사용하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장님이 나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코끼리는 마치 커다란 절구공이 같이 생긴 동물입니다. 나머지 장님들도 제각각이었다. 등을 만진 자는 평산같이 생겼다. 고 우기고 배를 만진 자는 장독같이 생겼다. 고 주장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굵은 밧줄같이 생겼다. 고 외쳤다. 왕은 서로 다투는 장님들을 물러가게 하고 신하들을 불렀다.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의 건을. 저 여섯 장님은 제각기 자기가 만져본 것만으로 코끼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진리를 아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라. 고했다.